가보자. 정성. 네, 오늘 첫 배스. 아, 사이즈 아주 좋은 녀석. 힘이, 와, 이거는 산란을 마친 건지 한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녀석이 나졌습니다. 첫다부터 실. 오, 사카바타 쉐드로 한 수 더 잡아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즌에 가장 적합한 시그널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꿔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어요. 베스 사카바타 쉐드. 사카바타 쉐드로 또 한 마리 베스를 잡아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꾼 여러분, 앵글러 H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을 대놓고 면상을 들이밀고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요즘에 사실 제가 좀 구독자 정체기에 좀 들어섰습니다. 구독자 정체기에 들어서서 어떻게 해야 구독자를 올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은 절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얼굴로 성공해 베스트 남캠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뭔 개소리야! 어쨌든 근데 이제 좀 다각도에서 좀 다양한 뷰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않을까 해서 다양한 뷰를 사용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너무 익숙한 곳이죠. 전남 장성의 장성호입니다. 장성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필드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장성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안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또 수온이 18도. 지금 아마 산란기에서 좀 산란 후로 넘어가는 좀 과도기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즐거운 산란에서 산란 후로 넘어가고 있는 좀 과도기인데 지금 날씨가 사실 굉장히 좀 빠른 날씨를 하게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날씨 갖고 어디를 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최상류 쪽이 좀 산란 후에 좀 더 가까운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수위가 낮으니까, 수심이 낮으니까 수온이 빨리 올라서 그만큼 시즌이 좀 빨리 시작되는 경향이 있죠, 봄에는. 그래서 좀 상류로 가서 산란 후에 있는 베스트를 한번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사실 굉장히 낚시하기 최적의 날씨예요. 해가 하나도 안 떠 있습니다. 거기다가 표면을 일렁이는 바람, 이거 사실 스피너베이트 교과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둡고 바람 부는 봄에 스피너베이트 던져라, 그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산란 후에 가까운 패턴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산모예요. 산호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활성도가 높고 막 요런 형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피너베이트보다 조금 천천히 운영할 수 있는 스윔지그를 이용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트레일러가 블루길을 닮은 트레일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슬로프에서 나오다 보니까 셜로우에 블루길들이 좀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채널 근처, 좀 수심이 깊은 곳이 좋은데 로렌스 어탐기의 장점을 한번 살려보려고 해요. 고 해상도에 위성지도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이게, 그리고 GPS가 제가 있는 곳하고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패여있는 물이 있는 곳도 있죠? 이쪽이 채널일 겁니다. 그 채널 근처로 가서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물 빠진 지형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물 빠진 지형에 나와 있는 험프나 물골 이런 걸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낚시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피딩하는데 피딩입니다. 저거 피딩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그냥 아주 음아무시하구만. 역시 채널 근처에 피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거 사이즈도 크다. 물었는데 씨. 베스 지그 스트롤. 오 마이 갓. 피딩하고 있던 녀석. 역시 이건 럭키 했는데 와, 힘이 진짜 좋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와, 사이즈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랜딩해야 돼요. 털지 마. 살살 걸려가지고 조심스럽게 랜딩해야 된다. 예스. 네, 오늘 첫 베스. 사이즈 아주 좋은 녀석. 힘이, 와, 이거는 산란을 마친 건지
한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녀석이 나졌습니다. 아, 이 녀석 지금 피니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먹었습니다. 지금 엄청 큰 살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루어가 좀 블루기를 닮은 루어긴 한데 저기 안에 있는 저 친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 실루엣이나 사이즈가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빼고 싶은데 아, 먹고 있던 걸 좀 빼기가 좀 뭐하네요. 사이즈 진짜 어마어마한 패스 한 발 잡았습니다. 사이즈 한번 계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자를 지난번에 수상을 시켰었는데 유기님하고 파티안의 이서진 사장님께서 수상시켰다고 하니까 또 자를 또 새로 하나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홍두기님과 파티안 이서진 사장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 핸들은 어디? 아, 타켄 한번 계측해볼게요. 사이즈가 야씨 이거 잠깐만 이거 사장님 자 이거 살짝 여기서 떨어뜨려서 붙인 거 아니야? 50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끌으면 이씨 추워도 안 나오네. 49.5입니다 여러분. 49.5 0.5 오자라는 런커 타켄 사장님이 이렇게나 정직하십니다. 0.5mm만 땡겨서 붙였으면 이거 런커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릴 파츠들을 잘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고 정직하신다. 근데 나한테는 조금 덜 정직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안 무네요. 이게 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문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루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너 웨이트 굉장히 바람 불고 나무가 우거진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스피너 웨이트보다 좋은 루어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과서 포인트거든요. 스피너 웨이트 교과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이 녀석 하이점프 역시 교과서 포인트의 교과서 루어. 교과서 같은 패스. 아 지그스트에는 반응 안 했는데 스피너 베이트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패스인데 왜 이렇게 힘이 존재하죠? 교과서 패스가 힘 기가 막힙니다. 사이즈가 기가 막히니까 힘이 좋았구나. 예스. 여러분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바람, 우중충한 날씨, 봄, 스피어 베이트 그냥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교과서에 교과서 같은 베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바람이 지금 거세거든요. 바람 때문에 이제 베스들이 루어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지금 이 뭐야 이거 나무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이런 베스를 잡아냈습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자꾸 나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국가서도 혹시 생각해주세요. 아우 근데 추워 죽겠다 진짜. 밖에 나가서 옷 입고 와야지. 옷 입고 와서 다시 낚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춥습니다 이거. 아우 왜 이렇게 추워. 지금 우위 따뜻하게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바람 불어서 좀 추운데 우위 입고 나왔더니 바람이 안 붑니다. 또 성호 용왕님이 또 장난을 또 치네. 또 언제 또 바람 불지 모르고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일단 우위는 입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너 베이트로 지금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스피너 베이트가 이 산란 중 낚시에 그렇게 좋은 루어는 사실 아닙니다. 정신 나간 활바람 베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 일단 노려서 좀 빠르게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굉장히 좀 천천히 하는 낚시를 그런 낚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산란 중, 후 낚시는 볼륨감 있는 루어,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있는 루어를 사용을 하되 먹기 쉽도록 천천히 좀 유도를 하는 방향이 좀 조과를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일단 써보고 안 되면 교체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걸 한번 바꿔서 낚시해보겠습니다. 사카마타 쉐드. 오늘 제가 했던 루어 중에 가장 시즈널 패턴에 적합한 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카마타 쉐드가 안 된다. 테사스 커버 스위치로 들어가야죠. 자, 근데 오늘은 굳이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서 좀 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즈널 패턴에 가장 어울리는 루어이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믿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카마타 쉐드. 오! 사카마타 쉐드. 안 무는 게 이상하지. 사이즈가 좋아서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잡아야지 그치만 좋아.
사쿠마타 쉐드로 한스터 잡아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즌에 가장 적합한 신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꿔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 눈앞에 보이는 커버 이런 곳 안에 산란한 대체들도 있고 산란을 마친 녀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뭐 이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쿠마타 쉐드로 한번 천천히 공략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런 메스가 사쿠마타 쉐드로 나왔습니다. 사쿠마타 쉐드 역시나 커버 옆에 사쿠마타 쉐드. 저킹을 하다 보면은 입질이 뭐 톡톡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킹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입질이 들어와서 문 거예요. 귀여운 베스가 벌어졌네. 사쿠마타 쉐드 역시 신발 패턴에 맞는 패턴을 사용하면은 베스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괜히 왜 씨 무슨 부경을 누르겠다고 피너베이트 던져가지고 천천히 한번 계속 사쿠마타 쉐드로 여기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 사쿠마타 쉐드. 야 이런데 있지. 오 마이 갓 있지. 야 이런데 있습니다 베스. 놓친 것처럼 좀 방금은 사쿠마타 쉐드를 운영을 했어요. 야 장성 베스 진짜 장난 없네 진짜. 사이즈 좋습니다. 아 장난 없네 진짜 씨. 아 사이즈 좋네요. 나이스. 사쿠마타 쉐드로 또 한 마리 패스를 잡아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산란을 마친 베스였거든요. 이 밑에 이런 나무 같은 데 밑에 쉬고 있다가 사쿠마타 쉐드를 싹 스매시 들어오니까 나풀나풀거리면서 뭐 드라이브 스틱이나 이런 것처럼 사쿠마타 쉐드도 풀링 액션이 좀 있습니다. 풀링 액션 보여주고 더킹 살짝 딱 보여주니까 이런 녀석이 탁 물고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시즌발 패턴에 맞는 패턴을 쓰면은 역시 베스가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가 이게 너무 익숙한 사이즈인데 이거 역시 보나 마나 했군요. 46은 아니고 45.5입니다. 45.5. 46의 저주를 간신히 피했지만 또다시 저주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하면은 사쿠마타 쉐드로 큰 녀석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뜨고 있는 사쿠마타 쉐드 잠깐 채비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쿠마타 쉐드 같은 경우는 사실 노싱커일 때 이제 전륜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약간 일반적인 소프트 저크베이트와 차이가 뭐냐면 저킹을 하면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액션을 보여주게 이런 소프트 저크베이트가 저킹을 주면 약간 뜨긴 하는데 얘는 유난히 이렇게 높게 떠요. 그래서 그 액션 폭이 사쿠마타 쉐드의 아이덴티티면서 또 그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위로 튀어오르는 액션을 연출해가지고 베스의 눈에 갑자기 싹 띄고 상층부로 올라가서 도망치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저킹을 여러 번 주면은 잘 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황동비드 2g을 달아서 지금 사용 중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빠르게 가라앉도록. 사실 수심이 더 얕았다면은 노싱커로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수위가 높아가지고 좀 수심이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비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걸 숨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쿠마타 쉐드. 어우야 몰랐습니다. 문지도 밑에서 기습적으로 물어졌어요. 사쿠마타 쉐드 어디다 튀어나온 녀석일까. 이거는 어우야 힘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한 마리 피베스를 사쿠마타 쉐드로 잡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도한 발을 좀 제대로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물색이 되게 맑고 장애물들이 이 물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텍사스로 공략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사쿠마타 쉐드를 쓰고 있고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물어준 피베스입니다. 한번 이 녀석 그 사이즈 좋은데 한번 교체해볼게요. 사이즈가 런컷 되려나? 아 이거 영혼을 끌어서 하면은 꼬리 맞추고 50을 딱 찍습니다. 50 49.5로 시작했지만 좀 홀쭉한 런컷 베스트 한번 잡았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아 이러면서 계속 열심히 사카마치죠. 당장 보고 넘겨보겠습니다. 포인트 좋은데 맞습니다. 됐어. 우와 와씨 잠깐만요. 지금 여기 걸려있는데 잠깐만 저 잡으려면 잘 가야 됩니다. 와씨 이게 지금 나무에 걸려있는데 아 이거 제대로 박혔습니다. 지금 이 풀속 안에 있다가 나온 녀석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좀 스펙이 좀 좋은 로드를 썼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뽑아낼 수 있으려나? 아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로드 스펙을 올렸습니다. 진작에 올려서 썼어야 되는데 그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올려서 쓰지 않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알면서 이게 귀찮아가지고 씨, 그 패스를 놓쳤다. 이 스펙 제대로 된 스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 잘 좋습니다. 패스. 아 놓칠 뻔했다. 이거 입질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이 녀석 내가 이번엔 16파운드 카본을 단 로드를 가져왔다. 이 녀석이 지금 밑에 나무가 있어요. 이 녀석 나무로 자꾸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 야, 이 녀석은 예스 사카마타 쉐드로 또 한 마리의 패스를 잡아냈습니다. 아주 이쁘게 사카마타 쉐드를 입에 삼켜 넣은 그런 패스예요. 아 지금 여기 이 풀들 나무 사이에 그냥 패스들이 베이트 피시들 찾고 돌아다니니까 그거 먹으려고 자꾸 여기 더 근처에 돌아다녔습니다. 산란을 마친 패스죠. 빵이 굉장히 좀 홀쭉하고 꼬리도 약간 좀 부상을 당했는데 컷인지 안 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란 회복기에 있는 그런 패스. 이런 패스 잡는데 아 사카마타 쉐드 같은 요런도 정말 최고입니다. 아 역시 시들 패턴답게 회사 잘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이런 녀석 찾아서 다녀보겠습니다. 오 예스 어마어마한데 이거 뭔데?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힘이 왜 이렇게 세? 오 사카마타 쉐드 오, 오, 장소가 뭔데? 오, 그렇게 안 커요? 힘은 막 드래프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와. 사카마타 쉐드. 사카마타 쉐드 오늘 후잔으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사이즈 좋은 장소 배스를 잡아냈어요. 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는데, 와, 거의 한 55 되는 엄청난 힘이어서 설마 가물친가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놀랐는데 아 그만큼 지금 장성호 힘이 어마어마한 베스트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카마타 쉐드 오늘 패턴 제대로니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씨 오! 패스 시그스 트롤리 오! 패스 시그스 트롤링 패스 시그스 트롤링 나이스. 사카마타 쉐드가 다 떨어져가지고 가기 전에 아쉬워서 시그스 트롤링 한번 해봤는데 바로 이 녀석이 확 불렀습니다. 지금 피딩 저녁 피딩 시간이기 때문에 배스트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몸 반토막을 내버린 아 그런 데서 라우스 한번 제 비스트를 좀만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 멋지게 됐어. 오 야 늦자마자 치그스트 치그스트 늦자마자 치그스트 올링 오 야 불길이 많으니까 확실히 녀석들 지그스톨링에서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우 늦자마자 그냥 바로 물어줬어요. 지그스톨링 제가 오늘 처음 해보는 사실 테크닉인데 아침에는 사실 잘 안 됐거든요. 스위치가 켜지는 저녁 피딩 시간 되니까 시드시 반응합니다. 스위치가 꺼졌을 때는 사카마트를 쓰고 스위치가 켜졌을 때는 지그스톨링을 하면은 베스트들이 정말 미친듯이 반응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천천히 보일 수 있는 채비가 이맘때 정말 좋은데 상층에서 계속 천천히 보일 수 있으니까 엄청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오! 지그스 트롤리! 오! 갑자기 무거워지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지그스 트롤리! 오! 네가 오늘의 마지막이구나. 아, 지그스트. 이 맛이었구나. 아, 새로운 테크닉을 하나 또 배우게 되네요. 지그스트. 네, 지그스 트롤링을 또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와, 이게 와, 이 진짜 이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그스트로 입질이 들어온 게 퉁퉁 뭐 때리고 프리리그처럼 저급이처럼 같이 쭉 빠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엄청 무거워집니다. 이 움직이는 스냅이. 아, 지그스트 이 맛이군요. 네, 낚시를 마치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장성호 말썽도가 좋은 베스트에게는 지그스트로 블루기를 연출해서 먹성 좋은 베스트에게 좀 오래 상층에서 보여줘서 잡을 수 있었고 비성도가 좀 떨어졌을 때는 사카마타 쉐드로 돌아다니는 베이트피시 밀집되어 있는 장애물 가까이를 위를 지나면서 입질을 받아서 베스트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낚시의 핵심은 상층에서 좀 오래 보여주고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볼륨감 있는 루어를 사용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채비들을 제가 오늘 잘 준비를 해서 좀 좋은 조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낚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쓰레기 좀 집어넣을게요. 깨끗하네.